네,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는요, 격을 높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예를 들면 블룸버그니 CNN이니 뭐 이런 회사들과 비슷한 수준의 컨텐츠 혹은 그 이상의 컨텐츠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늘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은 아주 실시간으로 현재 미국에 계신 분 저희가 섭외를 해서 미국과 화상 연결을 통해서 미국의 현재 상황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아마 국내 어떤 뭐 경제 유튜버들도 혹은 뭐 경제 방송들도 아마 잘 시도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다시 하나 말씀드리면 이분 뒤에 있는 배경은 저처럼 이 뒤에가 그냥 그림 뉴욕이 아니고 진짜 뉴욕입니다, 여러분. 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현지에 계신 우리 한동훈 이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글로벌 X의 한동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진짜 뉴욕이시죠, 거기? 네, 제가 원래 재택근무 5개월 차입니다. 5개월 네. 차인데 저희 3프로 촬영을 위해서 뉴욕 현장감 때문에 이제 뒤에 보이는 데가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아, MS 네, 빌딩. 네, 네, 네. 네, 우리 뉴욕커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굳이 네.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까지 안 하고. 네. 네. 자, 여튼 우리 저 한동훈 이사님과 함께 일단 뭐 코로나 관련해서 뉴욕의 현지 상황들, 현지 체감, 우린 뭐 뉴스를 통해서 보긴 봅니다만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이렇게 피부로 느끼진 못하잖아요. 예, 그런 네. 것들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 슬라이드를 네. 보시면서 아마 설명드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해 주십니다. 네. 자료가 잘 보이시나요? 네, 저는 지금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미국에 있다, 그리고 뭐 뉴욕에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살아있냐 이겁니다. 살아있냐, 괜찮냐, 없느냐, 이러한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재택근무가 5개월 차라고 하니까 네. 아, 그만큼 심각한가 보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좀 뭐 어떤 거는 팩트가 있고 어떤 거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 이런 네. 것들을 좀 풀어가는 것을 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에를 보면은 네. 일단 그 첫 번째로 제가 한번 짚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언택트라는 표현 있죠. 이 언택트. 표현이, 네, 언택트가 이제 코로나에서 가장 올해의 유행어이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의 이제 가장 유명한 언택트라는 표현인데 네. 사실 미국에서는 언택트라는 표현은 아주 생소합니다. 아주 쓰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 이것도 그러면 콩글리시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네. 언택트라는 표현을 저도 처음에 몰랐었는데 네. 구글에서 이제 구글링을 해보면은 이렇게 상당히 영어로 많이 나옵니다. 상당히 네. 영어로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소스를 보면은 한국입니다. 한국으로 이렇게 많이. 아, 언택트란 말은? 네네. 아, 그래? 그럼 미국에서는 뭐라고 해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여기 이제, 그래서 여기 사전에 보면은, Collins Dictionary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신조어에 보면은, Korean English라고 나옵니다. 여기. 그래서 아, 이제 이게, 네. Korean English구나. 언택트. 다만 이게 콩글리시가 아니라, 네. 정말 신조어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저희 그 동료들에게도 언택트 얘기를 하면은 네. 아, 정말 되게 잘 지었다, 되게 심플하게 잘 만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 그래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언택트라는 표현보다는 네. 우리 정말 단순하게 플러스 스테이 앳 홈 이코노미 스테이 앳 홈 이코노미 네네 work from home 이코노미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아, 영어 잘하시네요. 네, 그냥 이제 풀어서 쓴 거죠. 네. 그러니까 집에서 거주하는 그런 경제 그리고 재택근무 경제 한마디로 좀 볼품없는 단어긴 한데 아. 실제로 이렇게 풀어서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 3프로 시청자분들께서도 만약에 네. 구글에서 실제로 리서치를 해보신다 하면은 네. 그때는 이러한 단어를 검색을 해보시면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언택트로 검색하면 미국에 있는 문서들은 잘 검색이 안 되겠군요. 잘 안 될 겁니다. 네. 스테이 앳 홈 이코노미 Work 네네. from home, economy. 알겠습니다. 네네. 자, 네. 좋은 상식 하나 전해주셨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영어 시간이 끝났고요. 이제 시작을 해보면은, 네. 미국이 아시겠지만 감염자가 550만 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엄청나게 많죠. 네. 이제 구간으로도 아직까지 30만 명,
그러니까 일평균으로 봐도 거의 뭐 3만 명, 4만 명 이상의 수준으로 상당히 한국과는 이제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가 제가 그 뉴욕이 위험하다, 네. 뉴욕에 정말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 들었던 얘기가 네. 여기 3월달, 4월달 이때였습니다. 피크를 나왔을 때. 3월과 4월. 네. 네. 이때는 이제 뉴욕발이었죠. 뉴욕이랑 뉴저지 약간 이게 북동부. 아, 맞아요, 맞아요. 네네. 미국의 북동부 쪽에서 많이 발생했었는데 그래서 뭐 미국에서 걸렸다 하면은 3명 중에 1명이 뉴욕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되게 심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이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나면서 좀 괜찮아졌는데 이제 5월 지나고 6월 되면서 저희가 이제 그 공휴일이 좀 겹쳐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흑인들 시위가 있었죠. 흑인 시위가 또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썸머 이제 그 휴가, 베케이션이 겹치다 보니까 네. 그 남부 지역, 플로리다, 저희가 흔히들 많이 알고 있는 뭐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이런 남부 지역에서 급증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큰 모습을 보였다가 이렇게 쭉 떨어졌죠.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참 이게 여기서 이제 미국과 한국에서의 그 인식 차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뒤에 있는 표는 지금 뉴욕에서 지금 초반에 3월달에 문제가 발생했던 지역이 현재는 뉴욕도 지금 보시면은 전체에서 차지한 비중이 4%밖에 안 됩니다. 되게 많이 줄었거든요. 네, 이렇게 줄었던 이유가 이제 네. 마스크에 대한 인식이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마스크에 대한 인식이 이제 미국 사람들도 마스크 쓰는 게 어색하지 않고 뭐 누구한테 네. 이렇게 막 욕먹고 이러지 않는 상황이 됐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이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정말 그 생활 습관의 차이인데 미국에서는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정말 중증 환자가 쓰는 거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랬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이제 학교를 그 감기에 걸려서 처음에 이제 감기에 걸려서 마스크를 쓰고 갔더니 네. 마스크 쓸 거면 집에서 쉬어 이거였습니다. 아. 네, 그런 식으로 아예 피해 주지 말고 그냥 집에서 쉬어라. 네.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마스크에 대한 인식이 마스크를 쓰면은 아, 저 사람은 정말 뭐 중증 환자구나, 피해를 끼친 사람이구나 이러한 인식이 있었는데 네. 뉴욕이 지금 이제 사망자가 3만 명 넘었거든요. 3만 명이 넘고 엄청나게 발생을 하니까 이제 마스크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맨하탄 저도 이제 맨하탄에 안 살거든요. 그래서 한 멀리 떨어진 데서 이제 출퇴근을 하는데 네네네. 오랜만에 맨하탄에 가서 사진을 좀 찍어봤습니다. 네. 찍어봤더니 아 직접 찍으신 거예요? 네, 직접 찍었습니다. 제가 네. 이제 네, 혹시라도 조작이라고 할까봐 네. 정말 진짜 찍었는데. 그래서 직접 찍다 보니까 가까이서 찍지 못하고 네. 조금 소심하게 멀리서 찍었습니다. 네. 그렇죠. 잘못하면 또 오해받을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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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에 횡단보도에 마스크를 네. 이제 실제로 잘 착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사진도 이제 마트를 가기 위해서 이제 소셜 디스턴싱을 유지하면서 아, 다들 거의 끼시는군요, 이제는. 네, 거의 보면은 맨하탄에서 거의 10명 중에 한 7명 정도는 7명 8명은 끼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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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하여튼 뭐 네네. 그래서 이렇게 3월, 4월 달에 엄청나게 뉴욕에서 이렇게 폭염을 치르고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이런 지역은, 네. 느긋했고, 네. 그 문화적인 차이가, 원래 남부 지역이 원래 좀 릴렉스합니다. 되게 릴렉스하죠. 릴렉스. 네, 그래서 LA나 뭐 캘리포니아 이런 지역이 뉴욕이랑 네. 틀린데 상당히 좀 릴렉스하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뭐 아마 기사를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코로나가 이런 와중에 해변가 이렇게 사람이 많더라라고 하는 지역이 네. 추정컨대 분명히 플로리다나 캘리포니아 이쪽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이 이제 5월달, 6월달에 아까 보셨던 이런 그래프처럼 네. 확 올라가면서 여기도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죠. 아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죽겠구나. 그렇게 되면서 이제 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나 뭐 텍사스, 플로리다 이렇게 보시면은 미국에서 네. 차지한 비중이 되게 높은데요. 그래도 아주 고무적인 거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예,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면서 네네. 이제 전부 다 소셜 디스턴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미국에서 그러면 리오프닝 상황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주식을 공부를 하고 경제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리오프닝 상황을 보게 되면은 현재 미국에서 미국은 참 이제 그 지방 정부들이 있다 보니까 네. 솔직히 통합이 잘 안 됩니다. 참 되게 힘들거든요. 아, 주별로 워낙 이제 독립적인 성격들이 강하죠.
네네, 엄청 강하다 보니까 네. 마스크 껴라 해도 잘 안 쓰고요. 참 이제 말을 안 듣거든요. 각 지역마다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경제를 재개한 지역 또는 재개하는 지역이 50개 중에서 한 26개 정도입니다. 그리고 경제를 재개하다가 멈춘 지역이 한 14개 정도가 네. 되고요. 그리고 재개를 하다가 백한 쪽, 백하고 있는 쪽이 리버싱 하는 데가 이제 한 10군데 정도 됩니다. 아, 다시 차단하고 거리두는? 네네. 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네. 원래 여기 파란 지역, 이 파란 지역이 이제 리오픈을 한 지역인데 이 여기를 미드웨스트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네. 위스콘신, 미네소타, 네. 유타, 오클라호마 이런 지역인데 이 지역은 원래 그렇게 심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잘 오픈을 하고 있는 단계고 리오프닝을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 이제 뉴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버싱이라고 해서 이제 그 경제가 백하고 있는 쪽이 이제 캘리포니아, 네. 텍사스 이런데 제가 여기에 이제 순위를 이게 좀 적어놨습니다. 순위를 네. 적어놓은 게 보면 각 주별로의 그 GDP 순위를 적어놨거든요. 미국에서 1등은 압도적으로 캘리포니아 1등입니다. 네. 이 캘리포니아는 거의 국가로 따져도 영국보다 높거든요. 그 GDP가. 거의 전 세계 5등 하는 그런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텍사스가 2등, 플로리다가 크다 보니까 네. 이쪽 지역이 결국은 얼마나 빨리 회복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결국은 미국의 GDP가 2분기에 급등락을 했었죠. 네. 전분기 대비 30% 급락했었는데 빨리 올라갈 때 이쪽 지역을 좀 자세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저 한동훈 이사님 굉장히 좋은 네. 내용 전해주고 계신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음질 자체가 아주 선명하진 않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좀 도움되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위주로 좀 가겠습니다. 네, 본인 개인이 저 핸드폰 사진 찍은 거 이런 거 자꾸 오픈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미국 자랑 그만하시고 이제는 투자에 네네네. 도움된 얘기 쪽으로 중심적으로 가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미국의 네. 그 리오프닝 되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준비한 것이 네. 결국 뉴욕의 상황을 뉴욕이 지금 4월 달에 피크를 찍고 코로나가 지금 이제 많이 이제 회복을 하는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리오프닝 상황이 지금 이제 4개월, 5개월째로 네. 점점 늘어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뉴욕의 상황을 조금 알아야지 네. 저희가 미국의 코로나 상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 중요하다는 거죠. 네네. 네네네. 그래서 조금 뒤에 네, 뉴욕 뒤에 이제 미국의 현재 그 뉴욕의 현재 사진들을 그래도 조금 보여드리고 네. 말씀을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뉴욕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맨하탄의 실제 사진을 보면은 네. 뉴욕도 많은 각 지역마다 이제 네. 리오프닝 단계가 틀립니다. 네. 각 지역 단계가 틀린데 맨하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레스토랑을 내부에서는 식사를 못 하시고요. 밖에서만 네, 그래요? 밖에서만 식사가 가능합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게 내부에서는 식사가 안 되고 밖에서만 하다 보니까 당연히 레스토랑에서는 타격이 좀 있었겠죠. 타격이 좀 있었죠. 근데 이 레스토랑 가서 사람들이 식사는 많이 하려고는 합니까? 네. 그래서 각 보통 이제 그 지금 관광객들은 많이 없는 상황이고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들은 이제 뉴요커들이죠. 그러니까 뉴욕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실제로 많이 식사를 하시고 또 네. 딜리버리를 많이 하십니다. 네, 딜리버리. 그래서 그렇게 콧대 높은 되게 유명한 레스토랑들도 이제는 딜리버리를 다 합니다. 그 딜리버리 회사 좋은 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네. 미국의 딜리버리 우버, 뭐 있어요? 우버? 우버 잇. 예, 우버 잇. 아, 우버 잇이라고. 네, 네. 그런 데도 있고 그로퍼업 이런 데도 있고요. 상당히 이제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는 데는 이제 여기가 원래 센트럴파크 밑에 있는 지하철 밑에 있는 그 식당가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엄청나게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 토요일 날 보통 가면은. 근데 지금 아예 클로즈가 돼 있는 상황. 아, 다 폐쇄예요, 그냥? 네, 아예 폐쇄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참 제가 이런 경우 정말 처음 봐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더 깜짝 놀란 건 이제 센트럴 파크인데 네. 센트럴 파크가 원래는 토요일 이 시간이 되면은 네. 정말 운동하는 사람도 많고 조깅하거나 관광 마차 엄청 다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엄청 다녔는데 실제로 보시면 상당히 지금은 한산한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실제로 그 뭐 서머 베케이션이 있다고 하지만 네. 실제로는 이제 뉴욕의 경제가 또는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뉴욕 시민들도 많이 활용하는 네. 센트럴파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네. 유동인구가 많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한동훈 이사님 두 번째 경고드립니다. 이런 사진들 네. 저 단톡방에서 저 친구들한테 자랑하시고요. 자, 일단 우리 투자에 네, 도움된 얘기 빨리 하세요. 지금 시간이 많잖아요. 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제 그 리오프닝이 이제 더뎌지다 보니까 네.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 그 걱정이 뭐냐면은 그럼 GDP가 이렇게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테일 판매, 그러니까 소매 판매죠. 소매 판매. 소매 판매. 네. 소매 판매는 기본적으로 많이 네. 떨어졌다가 지금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해버렸습니다. 오. 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리테일 판매 지수가 회복을 해버렸거든요. 아니 몰 같은데 못 갈 거 아니에요, 백화점. 네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래서 회복이 돼요? 네 그렇게 회복했던 가장 큰 이유가 네. 이렇게 지금 뉴욕의 이런 한산한 환경을 보여드렸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테일 스토어들과 레스토랑이 꾸역꾸역 오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 꾸역꾸역 네 꾸역꾸역 정말 오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리테일 스토어 같은 경우에 결국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네. 결국은 아까 말씀했듯이 딜리버리 앱을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한마디로 디지털화가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판매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그 줄어들었다가 지금 이제 자동차 사면은 완전 무이자로 사거든요. 무이자로도 많이 살 수 있고 구매 조건이 좋아졌군요. 네,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네. 리테일 판매가 급락을 했다가 급등을 하면서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을 했는데 네.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저희가 과거에 있는 기존에 있는 전통 비즈니스가 분명히 성장을 했죠. 네. 근데 이거 이외에 새로 이제 저희가 강제적으로 내고 있는 상태가 바로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디지털화죠. 디지털화. 네, 강제 디지털화. 아, 이런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강제 디지털화가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네. 결국은 이제 미국은 한국이랑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네. 재택근무가 솔직히 한국에서, 미국에서는 5개월 정도 한다 네. 하면은 아, 이거 너무 심하다 하는데 미국이랑 한국은 참 인식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네. 웬만하면은 그 건강 문제, 웬만하면은 뭐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 때문에 회사에서 회사로 복귀하라라는 얘기를 하기 힘듭니다. 네, 되게 조심스러운 문화거든요. 네네네. 재택근무를 회사에서 더 많이 권장을 한다는 건가요? 솔직히 경영진 입장에서는 오라고 하고 싶죠. 하지만. 네. 하지만 내가 건강상의 문제로 조금 힘들다. 우리 자녀가 학교를 지금 못 가고 있기 때문에 봐줄 사람이 없다. 네. 약간 이러한 이유가 있으면은 솔직히 오라고 하기는 좀 힘들다는 거죠. 오라고 하기 힘듭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직장 생활에 따라서 네. 경제가 이루어지죠. 네, 그러다 보니까 stay at home economy 그리고 work from home economy라는 말이 나오는 네,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코로나 이후에 네. 한국에선 너무나 당연하게 쓰는 건데 미국에서는 진짜 디지털화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가 뭐 식료품 배달, 뭐 음식 앱 같은 거 이것들을 네. 한국에서 많이 하지만 네.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관광지 가면은 현금밖에 안 받는데도 많고요. 네, 맞아요. 디지털화가 참 많이 안 돼 있고 인터넷도 끊기는데도 아직도 부직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식료품 배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홀푸드 뭐 그리고 인스타카트 이러한 이제 앱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러한 신규 사용자가 급증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원격 진료 120%. 네, 네. 원격 진료는 이제 여기 멘탈 정신과 치료는 120%인데 실제로 피지컬한 치료는 거의 200% 넘게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온라인 게임 그리고 원격 교육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멘탈 진료가 120%고 피지컬이 더 높아요? 네네. 아니 피지컬은 그러니까 직접 가서 뭘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피지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메디컬 체크라고 하죠. 정기 검진. 아 그런 것들. 네네네. 정기 건강검진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게 거의 200% 증가를 했고 네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그 직접 뭐 어포인먼트를 해서 만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했는데 그럼 결국은 중요한 것이
뉴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언제 회복을 할 것인가, 네. 언제 사람들이 돌아갈 것인가라는 자료를 조금 찾아봤는데, 네. 이 자료는 뭐냐면은 이제 미국에서 뉴욕에서 이제 교통 그 뉴욕 MTA입니다. 메트로죠. 한마디로 이제 그 대중교통을 관리하는 그런 네. 공단이죠. 네, 거기서 활용하는 것을 이제 보면은 실제로 이제 그 맨하탄에서는 자가로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전부 다 이제 대중교통을 사용하게 되는데 네. 지하철 이용 고객이 하루당 550만 명입니다. 그리고 버스가 200만 명. 그리고 LIRR 돼 있는 게가 이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라고 롱아일랜드라는 지역에서 기차 타고 출근하시는 네, 분들, 네, 네, 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8월 달 이후에 이용 비율을 보게 되면은 지금 작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4분의 1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게 4월 초에는 네네. 7%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도 많이 좋아지긴 했거든요. 네. 버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절반 정도를 회복했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타 지역, 그러니까 롱아일랜드 지역에 사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봐야 되는데 더 힘들다는 거죠. 확실히 현지에 계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더 잘 좀 전달해 주실 수 있는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네. 복귀하는 데까지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네. 네. 이게 지금 뉴욕에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더 늦게 이제 터졌던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이런 지역까지 다 회복이 되려면은 적어도 이제 이게 조금 뭐 6개월이 아니라 좀 더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밑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은 올해 보통 많은 회사들이 네. 이건 스몰 기업이 아니죠. 큰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레이벌데이가 9월 초인데요. 네. 9월 초 정도에 보통 오픈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 내년 초에 오픈을 한다로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5개월 재택근무를 하면서 네. ETF를 상장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ETF 상품을 뭐 아이디어를 제너레이션부터 상장시키고 뭐 마케팅을 하고 세일즈를 하고 하는 행동들이 네. 전부 다 처음으로 원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 상품 네. 만들고 그러니까, 출시하는 것까지 네. 다 온라인으로 하신다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연 이제 이게 그 이전 생활로 복귀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돼서 상당히 조금은 제 자신이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테크 회사들이나 이런 회사들은 이미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코로나가 뭐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된다라고 네. 하더라도 미국 한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은 훨씬 더 디지털화가 오래 갈 것이고 지속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네, 네. 이게 뉴욕에서 보시듯이 이러한 향후에도 뭐 이러한 것들을 쓰시겠느냐라는 건데 거의 절반 이상이 쓴다고 이렇게 되고 있죠. 식료품 배달, 뭐 원격 진료, 비디오 컨퍼런스 이런 것을 많이 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정말 코로나 테마라고 해서 저희가 알고 있었던 테크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장기로 봤을 때 코로나 이전과 그냥 이후로 봐서 네. 계속해서 가는 그러한 상태를 제가 뉴욕에서 많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는 이제 그 이게 미국이 참 문화 차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네. 어쨌든 회사는 돌아가야 되고 회사는 움직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소상공인들은 분명히 오픈을 해야 됩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 뭐 금융회사들, 많은 업종마다 틀리겠지만 이런 회사들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디지털화가 결국은 계속해서 여기보다 줄어들지 않고 지속되지 않겠느냐. 설령 네. 코로나 상황이 상황이 좋아져서 더 이상 뭐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온라인으로의 진행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회사들을 잘 찾아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이제, 여기 3%에 계신 전문가분들이 네. 너무나 저도 3%를 애청하고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런 분들의 의견을 잘 귀 기울여 보시면은, 참 많이 공감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뉴욕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네. 실제로 조금만 더 피부에 와닿지 않으실까 싶어서, 예. 네. 혹시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괜찮은 상품들, 뭐 어떤 거, 아니면 뭐 괜찮은 저 종목들이나 괜찮은 산업 분야들은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건 당연히 이제 미국에서 그 온라인 뭐 비즈니스 하는 그런 산업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네. 혹시 뭐 미국에 계시니까 좀 뭐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다 하실 만한 거
생각나시는 거 좀 있으세요? 네, 일단은 뭐 테마 정도로 그냥 테마 정도로 테마 정도만 저희가, 네네 테마 정도로 말씀드리면은 솔직히 여기 다 답이 있고요. 그래서 가장 핫했던 부분이 이제 원격 진료 부분이 가장 핫했던 것 같고요. 원격 진료. 네, 그리고 생각보다 e스포츠 온라인 이 시장이 상당히 핫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e스포츠 온라인 쪽에 종목이라든지 뭐 쉽게는 이제 ETF로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쪽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라인 게임이랑 원격 진료 쪽에 굉장히 높은 가능성을 좀 보셨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동훈 이사님, 저희 3프로 시청자분들 또 청취자분들 위해서 이 출근하신 날도 아닌데 직접 사무실로 나오셔서 뒤에 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이는 배경에서 이렇게 화상으로 연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야 너무 영광이었죠.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나오실 거죠? 불러만 주신다면. 네. 다음에는 그럼 저 센트럴파크 중심으로 배경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뭐 사무실이 꽤 좋아 보이니까, 예. 다음에 뉴욕에 또 다른 배경도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뉴욕에 지금 현재 계신 한동훈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